네,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요. 유튜브에서 서원이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풍산인데요. 이 종목 사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윗꼬리가 지금 윗꼬리는 현재 달렸고 음봉 전환이 됐지만 장 초반에 정말 강했었거든요. 근데 여전히 지금도 4.56% 강세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9,209만 죄송합니다. 58,650원에 지금 네. 수익 보고 계신 종목인데 자꾸 현재 구간에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목표가로는 8만 원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크신 거군요. 어떻게 보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. 피비님 풍산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? 네,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목표가 8만 원 잡아주셨는데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이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풍산은 이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부리를 활용해서 신동 제품 만드는 것이 한 가지고 또 이제 각종 탄약류를 만드는 이제 방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반응한 부분은 이제 방산과 관련된 내용이었겠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월 달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은 신동 부문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. 부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메리트가 주가에 좀 반영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반대로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. 어느 정도 지금 매수가가 58,000원대 정도로 하셨는데 끝자리가 딱 안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중간에 추가 매수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어찌됐건 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최근에 있었던 제가 주황색 선 그어놨는데요. 최근에 있었던 거의 바닥 가격 부근에서 현재 매수가 된 상황이고 오늘 기분 좋게 갭상승을 하긴 했는데 오늘 조종이 나오는 마지막에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곤 있습니다.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.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고요. 지금 시점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 8만 원보다는 사실 뭐 목표가를 좀 더 아래쪽으로 잡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. 전고점이 78,900원이니까 그 정도 선도 괜찮긴 하지만요. 지금 뭐 8만 원이 가지는 뭐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생각하면은 충분히 도달 가능할 텐데요. 뭐 차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8만 원까지 갭이 상당히 큽니다. 결국은 거의 한 3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조금 더 긴 기간 지켜본다라고 하면 방산 그리고 구리 이 양쪽에 시세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들을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더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. 네, 풍산 살펴드렸습니다. 이 종목 전고점이 딱 78,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8만원 목표가로 잡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든지 도달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밑에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